아, 잘 죽이네. 어우, 야, 막 죽어, 왜. 야, 사사키 코지로 누웠어. 허허, 20명은 잡고서 죽여야 될 장군이 저게. 저 욕한 거 아니고, 방금? 야, 이거 아닌 것 같다. 야, 이거. 야, 이거 아닌 것 같다. 아, 누가. 야, 활 그만 쏴. 죽여. 없애버려. 활 그만 쏘라 했지. 야, 니네 창병들 다 따라 들어와. 여기 저 근위장교 다 있네. 망했다. 야 이씨. 야, 아내라도 다 죽이자. 근위장교 잡다. 나 죽어. 아내라도 쓸어놓자. 뭐 도움이라도 돼야지. 내가 탐라 제일검 조선 작은 맷돌이다. 야, 영수증의 상태가 영 좋지 않다. 면상궁. 와, 근데 이거 성 옛날에는 그냥 바르면서 들어왔는데 많이 빡세졌네. 이 성 안에 몇 명이나 있는지 볼까? 에게, 에게 쥐뿔 코딱지만큼 있네. 난이도? 왜? 난이도 괜찮은데 지금. 이 다행이야. 안개 안 꼈으면 다 뒤졌어 이거. 진짜야. 화살 한번 맞았으면 다 기절했을걸? 우리도 그렇고 적도 그렇고 지금 저걸 못 맞춰 지금. 날씨가 이래가지고. 난이도가 190까지 올라가는데요. 100 아니야 150? 몇까지 올라가나 볼까? 난이도가 163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다른 거는 다 제일 높고 내 몸에 관한 것만 가장 낮거든요. 주인공 보정으로. 이거 너무 하루 종일 걸리는 거 아이가? 이건 나갔다가 다
다시 36시간을 기다린 뒤 이성은 너무 쉬웠어? 안 쉬운 것 같은데? 애들이 알아서 좀 성을 좀 먹고 지들이 알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. 하나하나 다 찝어줘야 돼. 넌 어디로 가? 넌 저길로 가? 여길로 가? 계속 말을 해줘야지 애들이 알아서 하지. 그런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상황판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상황판이 없어. 저기 내 칼은 맞기 어렵게 전투 인공지능은 좀 내리는 게 어떠냐고? 에이 그건 아니야. 어차피 전투 속도가 빠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투 속도가 빠름으로 돼 있다는 건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. 5번 막아야 될 거 거식이기 때문에 지금 개 멋있게 싸워봐야지. 헛! 하토리 안 줘요? 하토리 안 줘. 외국물 너무 많이 먹어갖고 로드 됐습니다. 잠깐만. 아 이거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. 이게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한 지금 복룡이 나르샤가 며칠째죠? 한 2주째 하고 있나요? 지금 복룡이 나르샤? 10일? 5, 8일?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처음부터 이 난이도로 했다 그러면은 지금도 류조지에서 바지 내리고 그냥 그러고서 헤헤거리면서 노예생활하고 있었을 거예요. 어우 와우 씨. 어우 활 정확한 거 봐. 해피기동! 적 당황. 오 오다가 애들 많은데 여기? 옛날에 여기가 오다랑 접견지역이어서 그런지 오다 애들이 많네. 보고님 혹시 제주도 사람이세요? 아니요? 저 수도권 사람입니다. 수도권에서 태어나서 수도권에서 사는 사람입니다. 나고 자랐습니다. 저요? 네. 부천 살아요. 부천. 야마다 가서 돈 꺼내? 오케이. 나가오카 성을 누굴 줄까? 마님 이소상계 마트는 이와무라 성 주변을 순찰하고 있당. 마하님 저 아파트 사냐고요? 아파트 사는데 방음 장치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칼부림 났죠 지금. 아파트 들어가면은
방음시설 다 해가지고 들어가야지. 오다 정의 기마대 한번 키워볼까? 좀 섞을까? 이제 슬슬 슬슬 섞자.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너무 또 저걸로만 가는 것도, 궁수로만 가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. 살살 섞겠습니다. 근데 억지로 섞진 않고 살짝 살짝 눈에 보일 듯 안 보일 듯 자연스럽게 적의 그 잡혀있는 포로 같은 애들 먹으면서 천천히 살짝 이렇게 만지면서. 이제 북쪽 올라가면 남부가랑 아마 토 나오게 싸울걸요? 뭔 놈의 잡병이 이렇게 많냐? 아, 그 인정. 한 번에 여러 그 클릭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인정. 타케다가를 그냥 멸망시켜 버릴까 여기? 요시와라 성하고 아시가라 성 들어가서. 우선은 오다 사무라이들 애들 좀 돈 주고 사오고. 적 다이묘 잡으면은 애들이 뭐 잘 못한다 그러더라고요. 뭘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잘 못하겠죠. 벽으로 들어오는 소음은 약간 그래도 옆집에서 벽에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라. 그런데 현관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실제로 진짜 현관으로 누가 들어올 것 같은, 그 내 우리 집을 막 누군가 듣고 있으면서 막 말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 기분이 좀 많이 더럽지. 아, 이 명공의 이거 편견, 어? 명공의 편견창이네? 명공의 편견창이 나와야 될 텐데 하고 봤더니 명공의 편견창이네. 하여튼 아가리. 아가로리가 뭔 이게 그거예요. 아니 얘네는 고기를 이렇게 많이 사다 주면 먹질 못하니 무구라 좀 묵질 못해요. 윗집이 자꾸 구부부거려서 위에 쳤는데 천장에 구멍 났어? 야, 그 구멍 난 데다가 비자금 빨리 숨겨. 나가마성? 아, 야마다 가야 되지, 진짜. 노예상 주주데스. 그러고 보면 난 노예를 안 데리고 다닌다. 명공의 야마토 노다치 58,000원? 왜? 이게 왜? 휘두르기 43, 무게 3.5 똑같고, 길이 1.9 똑같고, 공속 96, 12. 어? 왜? 공격 속도 2. 안 좋아. 활동적인 남부말? 맞아. 샤넬 코코 이지방. 마, 아우 또 수금하러 가볼까? 그래, 얼마 있니? 100만 원 있는 거니 지금? 10만 원이구나.
항상 국고에는 3만원만 있어야 해.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그 이상 있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져. 키오스, 하마다, 치요시, 야마타, 고후, 니가타. 니가타? 성을 이걸 누굴 줄까? 무사시를 줄까? 시마사콘 이건 마을을 17개나 갖고 있는데 이 새끼. 여송이를 좀 줘야 되겠어. 메두사만 보면 사람들이 말을 안 해. 여기서 나가서 이제 마을 다니면서 오다가 포병애들도 꼬맹이들도 좀 사겠습니다. 오다 징집병들. 저 지금 신조선의 왕이죠. 여기 신조선의 왕입니다. 지금 가운데 다케다 먼저 멸문시키자. 아니 지금 요시와라상 들어갈라 그랬어. 다케다 보호세. 얘 누구야 옆에? 짱 귀여워. 우에스기가 휴전을 해? 얘 아직도 성 많네. 이야마성조. 다케다만 다 밀어버리면 호조랑 접경지역이 되고. 그럼 호조는 나한테 두지는거지 이제. 이런 궁병들은 내가 제거하고. 여기도 별로 성이 안 좋네요. 이거 완전 방어를 위한 성이 아니라 그냥 지역을 통치하기 위한 성이야 이런 건. 오, 오바 요시자네 잘 싸우는데. 거저치 생겨가지고 숙련도만 한 200만 넘어도 먹고 살만한데. 헤드샷. 호조가 진짜 관동의 꿀땅이지. 드샷. 아우 야 이거 난이도 엄청 빡센가 본데. 움직이지 마. 가만히 있어. 다쳐. 에헤이 다친다니까 이씨.